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키움 모닝노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상혁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저희는 서상혁 팀장님 안 나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어제 네. 가실 때도 오늘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셨어요. 중요한 이야기 하실 게 있으시다고. 아니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저 보러 오신 거 아닌가요? 아, 오늘 박명선 앵커 오니까? 아까 어떻게 해줄게. 제일 좋아하잖아요. 아, 미국장 변동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맞아요. 기다린 분들이 많으세요. 예. 일단 미국장 씨 오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고용 지표도 별로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어제 이제 기술주들이 급등을 네.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면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어저께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유로존의 성장률 자체를 올해 성장률을 -8.7에서 -8.0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라가르드 22 총재 같은 경우도 뭐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니까 괜찮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으니 온건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다. 신중한 그 낙관론을 좀 펼친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때쯤 돼가지고는 장중 내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밀렸잖아요. 이게 일단은 미 상원에서 그 추가 부양책 관련된 게 네. 표결에 실패를 했죠.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너무 적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절차적 단계를 하려면 60표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공화당 플러스 민주당이 또 일부가 승인을 해줘야만이 그렇죠. 이걸 통과하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일시적으로 주는 1200불 빼고 그러니까 추가 실업급여 네. 300불 정도를 하는 거였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600불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 더 매물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보니까 이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부양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대선 전까지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대선 전까지 부각 그 돈이 지급이 안 되면 그렇죠. 소비 절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소비 절벽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 이 안에 또 PPP라든지 뭐 그 기업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들 지연돼 버리는 순간 일부 그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거. 그러니까 4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이제 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부양책이 여전히 기대가 좀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전히 이제 간극이 너무 크고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장막판에 또 트럼프가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뭐 자기 자랑이죠. 뭐 그리고 바이든 무조건 나쁘고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뭐 영향이 없었죠.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더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어제 종목들 중에 특징이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9% 급등을 하다가 네. 마이너스까지 빠졌다가 장 막판에 이제 올라가면서 1.4% 올라갔는데 시간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줄줄줄 흘러내렸고 아마존이나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여기 특징적이었던 거 니콜라. 니콜라가 11% 빠졌습니다. 와, 니콜라 문제는 이 니콜라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자했던 GM. GM 같은 경우도 그 보면 5.6% 빠지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 보고서 이 힌덴부르크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뭐 하는 데냐면 그러니까 회계 부정, 그다음에 경영자의 뭐 움직임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게 나쁜 것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아 정말 있구나라고 하면 그 공매도 치는 애들이에요. 숏을 막 치는 애들.
근데 얘네들이 몇 년에 걸쳐서 니콜라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다 영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라이라는 얘기 있던데요. 이거를 이제 번역을 딱 해보면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글 번역이니까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 CEO 밀턴이 밀턴의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다 사기다. 아, 충격적인데요. 왜 사기냐? 뭐 보니까 뭐 녹음된 통화, 문자 메시지, 개인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수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 그 뭐가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술력도 없는데 아예? 기술력을 좀 과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GM이라든지 뭐 대형 자동차 회사들과 전략 적자율을 맺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자기네 니콜라는 2019년 10월에 배터리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근데 그런 기술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실이면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거고 그쵸. 진실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은 뭐냐면 그거예요. 아, 그동안 우리가 꿈만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아침에 9%가 올라갔던 거는 니콜라가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반사 이익으로 9%가 뛰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왜 빠졌냐? 이게 마이너스 1%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니콜라의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결국은 그동안 이제 유동성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뭐 우리 PDR이다 뭐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꿈만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장을 계속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개별 종목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투자자들의 그 회사를 그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 이제 고점만 봤었는데 이게 너무 장밋빛만 좀 봤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의 네, 기업 가치를 네. 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대형 기술주라든지 뭐 그치.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돈의 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업 가치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언택트다 뭐다 하면서 실적이 이번에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실적으로 잘 나왔고. 그렇죠. 근데 미국 쪽의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많은 기업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택트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분기 실적 잘 나온 거 맞아. 그래서 다음 분기도 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이던스 올리지 않을 거야. 또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거나 네.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꿈만 가지고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좀 보자. 그러니까 꿈만 가지고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그쵸. 풍부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으면 제가 맨날 강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갔다고. 많이 팔아서 빠진 거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유동성의 힘을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빠질 수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업 가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하나둘씩 초점을 맞춰서 네.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보면 대형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중에 실질적인 합당한 그 논리에 의해서 또는 실적이라든지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갔던 기업들 말고 네. 그냥 꿈에 의해서만 올라갔던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발 물러서서 좀 지켜보자. 아래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니콜라가 이게 정말이든 아니든 네, 그건 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니콜라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힌덴부르크 아직 답변이 없죠. 아직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이 그 몇 년에 걸쳐서 이거를 조사를 했고 뭐 문자라든지 이메일 그런 것들을 네. 그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보고서에 보면 쭉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서 야 참 공매도를 치려면 참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 몇 년에 걸쳐서. 저 같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뭐 자체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시장에는 시사하는 바가 있고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도 이제 뭐 성장주라고 일컬었던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미래 가치만을 보고 달렸던 것들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됐던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어제 이제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국내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사실 좀 잠잠하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야 어제 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대체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게 특징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주목할 거, 네. 앞으로 주목할 거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FOMC가 있고요. FOMC가 있어서 여기서 파월 연준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지난번에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하게 내용이 발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평균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그 일부 앞에 조건들을 좀 다뤘잖아요. 네. 일정 기간 완만하게 움직일 때 뭐 움직일 거다. 모호하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 6, 9, 12월 FOMC 때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요. 예, 금리 전망이나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변화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좀 그 22처럼 좀 상향 조정을 하는지도 좀 관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 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발표가 있는데 그 흐름들이 견고하게 나오는지도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야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자기네들 말로는 뭐 클린했다라고 승리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뭐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 코로나 걸려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걔네들보다는 일단 미국 쪽에 미국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다가 오늘 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7월 달에 비해서 우리 뭐 급감했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라고 하는데. 지난 7월 달이나 뭐 이런 때는 뭐 7만 명 뭐.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뭐 줄긴 줄었죠. 그렇죠. 지금 2만 한데. 명이니까. 근데 옛날에 그 뭐 완전히 줄었다라고 할 때 만 명대보다는 그렇죠. 훨씬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사망자는 계속적으로 800명, 900명 막 왔다 갔다 하고. 국제선 입국자에 대해서 뭐 공항에서 검사하는 거 이제 안 한다고 미국에서.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셧다운을 안 한답니다. 이제 셧다운은 이제 없다. 근데 그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경제에선. 근데 이제 셧다운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이 문제가 좀 관건이고요. IHM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 경제재개를 계속적으로 확산을 시키면 시킬수록 10월 달, 11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 수, 특히나 그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좋냐. 단순하게 대선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선 끝나고 나서 이게 그 차트를 보면 그 대선 이후에 급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골마 터지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완전 사회적인 패닉에 빠지겠죠. 하루에 몇천 명씩 사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정치가 참 어떻게 좀 봐야죠.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미국, 중국 지금 틱톡 이제 그 바이트댄스가 뭐 전체 매각 안 하고 일부만 파는 거 미국 정부랑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늘려줄 생각도 없고 뭐 전체 매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또. 맞아요. 이제 어떻게 되고 그 부분 건가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래 압박을 주고는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기술을 수출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 팔릴 수는 없거든요. 일단 중단은 시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에가 문제예요. 그리고 또 미국 국무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국산 앱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한다라고 하면 일단 문제는 그렇게 되면 미국 얼마 전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대만 쪽에 관련된 뭐 기업들이나 네. 이런 쪽 같은 게 문제가 좀 있다. 근데 SMIC를 제재를 하게 되면 네. 중국,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좀 더 격화돼 버리면 중국 내에서의 사업이 중단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들 테슬라하고 애플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미국에 예,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게 자살 우리 자살택인지 좀 봐야죠. 좀 지켜봐야죠. 갈지는 그죠? 예상되는 바는 있으나 답답한 거죠.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받으면 좋은데 두 큰 괴물이 싸움을 하면 그렇죠. 그 옆에 있던 우리는 그 자그마한 파편에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맞아요. 뭐 반사의 이해를 하기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뭐 싸움의 가운데 있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항상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도 결론은 그겁니다. 네. 이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스러우니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좀 관망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니콜라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 고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이야기 오늘 네. 하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서서연 팀장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